안녕하십니까. 803 중형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춥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아까 한 12시 반쯤 돼가 바깥에 나가니까 영하 15도를 지나가지고 16도를 향해 가더라고요. 지금쯤은 아마 영하 17도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최고 기온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하 25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 이럴 때는 건강을 잘 챙기는 게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나무 전지, 반송 전지 또는 둥근 소나무 전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은 씨를 뿌렸을 때 이것이 실생파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초기에 반송처럼 이렇게 촥 나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원대로 올라오죠. 뭐 반송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뭐 일반 소나무처럼 축축 자라진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1년 때 대가리를 잘라주고 그 옆에 있는 요거 비늘리프 수를 갖다가 5개를 두든 7개를 두든 3개를 두든 이렇게 두면은 그게 바로 가지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송을 만들어 가는 거죠. 반송 가치는 다가는 묘미, 이게 여러 개 그냥 이래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민초두루 애환을 어루만지는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의 정원에 못생긴 소나무 하나는 기르고 민초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반송 전지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 반송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분들은 다 반송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단부 이맨 밑에 밑부분서부터 분화가 돼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쫙 뻗어서 올라오는 걸 반송이라고 하고 목대 하나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서 갈라지는 건 둥근 소나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반송이 아니라 둥근 소나무겠죠. 그러니까 저 뒤쪽에 보면 이 나무가 한 목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서 분화가 됐죠. 이게 다 둥근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둥근 소나무지만 이걸 이제 흙을 이렇게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놔서 여기까지 흙이 잡히면 이제 반송이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둥근 소나무입니다. 반송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반송이 아니라 둥근 소나무예요. 둥근 소나무나 반송이나 전지법은 같아요. 눈높이 정도 되는 나무 정도는 우에서부터 전지를 하되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되겠죠. 이게 키가 큰 나무라면 윗부분부터 하되 사방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윗부분서부터 우에 상부로 하기는 힘들어요. 키가 더 클수록. 그러면 하단부, 이맨 가상 자리에 있는 이 가지부터 전지를 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위의 상부에서 마무리하는 게더 편하고요. 눈높이로 다 그냥 모든 폭이 보이는 경우는 우위의 상부부터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키가 크지 않은 나무니까 우위의 상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폭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중심에 축이 지금 더 낮아요. 그래서 가운데 폭은 가운데 중심은 조금 나무를 세워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낮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게 많이 지금 몇개 있는데 좀 밑에 안에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반송 전지를 할 때. 물론 하시는 분마다 뭐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보통들 시행하는 전지가 이 끝부분만 남기는 전지거든요. 안에 가지는 다 따버려요. 장가지를 다 따고 이 끝에 부분만 남기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우산처럼 위에 가시 얇아져요.
얇아지면 우산을 쫙 펴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은 뭐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안에 속에 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상으로는 조금 품위가 떨어져요. 가벼워 보이니까 나무가. 그래서 저는 우산 스타일보다는 버섯 모양. 버섯은 조금 두께가 있죠. 위에 갓에 두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호하는 편이라 저는 안에 있는 가지를 무조건 다 제거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폭 두께를 계산한 선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르는 기준은 뭐죠? 자르는 기준은 같습니다. 어차피 일반 전지나 일반 소나무 전지나 반성 전지나 자르는 방법은 같아요. 같은데 다만 이게 가지가 반송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뿐이에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쓴 제거를 해야 돼요. 똑같이 가운데 쓴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제거하고요. 이거는 주로 가운데 쓴을 제거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굳이 안에서 너무 안까지들은 지금 이제 의미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의미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의미는 없어진 거죠. 나무 통화지고. 가운데 쓰면 되겠죠. 지금 이 상고보다 이게 올라와 있죠. 이걸 제거해야죠. 이것도 3개 정도가 이건 적당해요. 3개 정도나 또 가운데 선을 제거한다. 그렇죠. 4개는 조금 그리고 반성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엄청 가지가 많기 때문에 4개는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가 좀 높죠. 이걸 줄여야겠습니다. 가운데 순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순을 자르는 겁니다. 고사지. 고사지는 제거를 하고요. 지금 한쪽으로 제가 밀려 내려오는데, 원래는 요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전지는 잘 나와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요 부분 했으니까 그 옆으로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 우회 상부를 정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할게요. 안 보이니까 여기가 지금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차츰 주위가 머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반송도 가운데를 제거하고 주로 3개, 한 가지에 3개를 남겨두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우리 전지 윤리 선생의 전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와 잘 가는 가지가 있을 때는 굵은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선 제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고사지는 무조건 잘라준다는 거. 여기도 지금 우회 부분보다, 우회 상부 부분보다 이 하단 부분이 지금 높죠. 가장자리가 더 높죠. 그러면은 요 반송은 위에 부분이 더 높아야 돼요. 이 하단 가장자리 부분보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은 키를 줄여야죠. 두 개 내지 세 개를 놔두고 다 잘라서네요. 여기도 많이 높죠. 줄여. 가운데 선을 빼주고요, 똑같이. 보라 잡혀있죠. 위로 솟은 가지를 잘랐고, 가운데 가지를 잘라내고, 또 가운데 가지를 잘라내고, 또 가운데 걸 잘랐고. 반송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송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봐서 반송전지가 어려운 거지, 반송전지는 한번 방법만 알면은 일반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송전지예요. 단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초보자들은 일반 소나무보다가 더 어렵게 느끼죠? 많이 어렵게 느끼죠. 왜냐면 가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거 뭐 뭐를 자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해서 많이 이게 어려워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지가 반송전지는 더 간단해요. 우리는 그래서 반송전지는 꽤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고 무한 반복이네. 지루해요. 손가락이 아프죠. 요즘 그 전지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전기 전지가, 자동 전지가 이런 많이 쓰는데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저기 가실수 전지하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좋긴 하겠더라고요. 뭐 웬만한 굵은 가지도 다 잘리던데요? 그런데 왜 이 소나무 전지나 조형 전지는 안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직 뭐 그걸로 잘라본 사람이 없고요. 또 그거를 잘라서 한다고 해더라도 이 볼이 넓어요. 그렇죠. 볼이 넓어요. 이렇게 우리 굵은 거 잘라야 되니까. 전지 가위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 그래서 예. 이 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전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그 요거를 왜 자르는지, 요거를 왜 자르는지, 잘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시죠. 보세요. 이제 뒤쪽에서 보시면 구의 상보보다는 좀 키가 많이 낮아졌죠. 지금요. 이게 아까는 이게 더 컸었는데 좀 맞춰가지고 지금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우회 상부가 더 높게 만들어야죠. 요 위쪽 부분에 보자고요. 자, 그거는 가운데 순이니까 그렇죠. 가운데 순인데 이게 가운데 순 너무 강해요. 너무 높으니까. 강하고 이 높이하고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반송문지는 가운데 순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가운데 순을 저희가 하고 세 개 정도를 놔둔다. 그렇죠. 세 가지를 놔둔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너무 복잡한 건 제거해준다. 이건 너무 크니까 잘랐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낮아진다, 그죠? 여기도 안 맞아가지고 자른 거예요. 높기 네. 때문에 낮추려고 네. 가운데 손을 제거했습니다. 죽었네. 마찬가지로 이쪽 지금 가지가 높죠. 예. 그러면은 우회 상부보다 지금 하단부가 낮아야 되니까 키를 여기도 줄이겠습니다. 위로 서는 가지를 잘라주고 또 가운데 가지를 잘랐고 또 가운데 가지를 자르고. 반장님이 이 반송전지는 또 한 전지 하잖아요. 한번 씹으면 보이쇼. 이런 용민 그죠. 자, 가운데 그 높은 거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 반송 전지가 이게 가운데 순을 자르면서 또 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반송 전지는 금방 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송 전지가 일반 소나무보다 시간 더 걸립니다. 요 정도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몇 주 정도 하나요? 요 정도면은 요 정도 키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뭐 한 20주 정도 하겠죠. 아, 20주. 근데 이제 그거는 한 주에 한도가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틀려요. 한 주에 15,000원 이상은 잡아야 되니 그죠? 그렇죠. 15,000원 잡아가지고 여기서 타산이 맞아요? 싸게 잡아갖고. 손이 시다. 장갑을 차이는 것 같은데. 아니, 됐어요. 네, 형.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까지요. 눈물이 찔찔 난다. 많이 추운가 본데. 난 추워가지고 옷 다 꺼입었어. 다음에 할 때는 옷을라도 좀 뚜껑 끼고 해야 되겠다. 진짜 응성해 보일 정도로 속에 수건이 다 보일 정도로 비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다 해놓고 나면 여기 가운데가 제일 높아지고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되겠네요. 보면은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는 이 가지가 이 상부 머리가 좀 낮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폭을 맞춰놨거든요. 우에 상부가 더 높죠. 그 양쪽에 그 옆가지를 아래가지를 폭을 줄여가지고 높이를 줄여가지고 우에 상부가 더 높게 만든 거예요. 우리 유 선생이 전지하는 게 특징에 대해서 지금 해놨는 게 다른 일반적인 반송 전지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일반 전지를 하시는 분보다 이 가지에 옆에서 보셔야 돼요. 뒤에서 이 가세 두께를 더 두껍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요런 게 가운데 가지가 살아 가지고 전체가 두껍단 말이죠. 아니죠. 이 지금 이 안까지를 좀 덜 잘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바깥에 있는 가지만 남겨 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에 있는 가지는 더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가시 엄청 두꺼워 얇아져요. 우산 펴 놓은 것처럼. 근데 저는 약간 버섯처럼 약간은 두께가 있는 전지를 해놨어요. 잎이 그렇단 말이잖아요. 이 속에 들은 잎이. 그렇죠. 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이 너무 얇은 반송 전지는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 된 거죠?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반송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